김창읍 방림면의 개촌마을에는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클래식 마을이란 이름인데요. 이곳에서 특별한 음악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계올림픽의 고장 평창, 평창의 개촌마을에서는 지금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개촌마을 클래식 거리 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아, 이곳에서는 또 아주 특별한 연주도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연주일지 지금부터 개촌마을에서 클래식의 향기 속으로 흠뻑 빠져보시죠.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개촌마을 곳곳엔 마을을 클래식 마을로 가꾸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담겨 있는데요. 예술로 행복한 마을, 평창 개촌마을에서 열린 제3회 클래식 거리 축제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개촌 클래식 마을. 벽화에서도 음악이 들릴 것만 같은데요. 이곳에서 열린 클래식 거리 축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보통 클래식 하면은 이제 거대한 뭐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서만 하는 격조 높고 품위 있는 뭐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즐기는 걸 생각하는데 저희 거리 축제는 거리에서 이 클래식 축제가 벌어지고 또 전공자들과 비전공자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여서 클래식으로 그리고 자연과 바람과 별로 힐링하자. 그게 이제 저희 축제의 기본 컨셉입니다. 축제를 앞두고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 중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촌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합 별빛 오케스트라인데요. 개막식 연주를 앞두고 한창 연습 중인 아이들. 누구보다 진지한 모습이 프로 연주자 못지 않네요. 우리 아이들이 또 오늘 개촌 클래식 거리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공연 연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예. 오늘 공연을 준비했나요? 이 아이들이 연간 한 10회 이상, 10회 이상의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한 10여회 행사, 연주 중에 일부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중에 물론 규모가 제일 크긴 하지만 국제 행사에도 가서 연주를 하고 당연히 이제 평창올림픽 성공기원의 일환으로 또 연주도 하고 예, 또 서울에 또 중앙에도 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하고 시골 아이들이지만 전교생이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뤄가는 오케스트라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음악이 이 아이들은 생활화가 돼 있습니다. 음악 불모지에서 시작된 작은 학교 오케스트라에 대해 처음에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이젠 어엿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 자리 잡은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 오늘도 아이들은 음악과 함께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와 중학교 친구들이 함께하는 이 별빛 오케스트라 오늘 공연에 약간 어떤 관전 포인트를 좀 찝어주신다면 일단 저희가 같이 연주하는 곡들이 서로 따로 연주하는 곡들은 각자 오케스트라의 특색을 담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합동 연주할 때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져요. 한 50명 이상이 되는데 사운드가 굉장히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훨씬 멋진 화음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클래식 관련 행사가 열리는 개촌 클래식 축제. 음악평론가와 함께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얻는 클래식 음악다방 행사도 열렸는데요. 그가 유명해진 다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네. 공연 관계자들이 파바로티 공연을 하는 날이면 몰래 일부러 옷을 구부려가지고 어디 눈에 띌 만한 데다 갖다 놨다는 말까지 있어요. 그날 공연 잘 하시라고. 그죠?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일대기와 공연 이야기를 통해 또 한 걸음 클래식에 다가가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약간 클래식이라 그러면 좀 딱딱하고 좀 접근하기 어렵다는 그런 인식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에게 클래식을 더 쉽게 네, 접할 수 있는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면? 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정답을 안다면 제가 뭐 여기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예술 이전에 굉장한 놀이고 여흥이고 재미고요. 또 그 안에 예술도 들어있고 또 철학도 들어있고 사람의 인생도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걸 보여줘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막 억까비까한 공연장들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을 음악 축제 뭐 이런 소규모의 축제들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저변이 확실히 이렇게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무대보다 이런 무대가 훨씬 중요하고 이런 데부터 즐기기 시작해서 나중에 또 큰 무대에 비싼 돈 내고 또 보러 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자리 같아요. 개막식을 앞두고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의 공연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마치 실전처럼 진지한 모습으로 임하는 아이들인데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에 이들에게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는 더욱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이 클래식 음악을 막상 이렇게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 활동하는 게? 모여서 연습하는 것도 재밌고 이제 다 같이 잘 맞춰서 되는 거 보면 뿌듯하고 그래요. 연주를 하면서 더 친근감이 생기는. 왜 민망해? 왜 약간 입으로 말하려니까 부끄러워요? 네. 그렇지만 음악으로 뭔가 하나 되는 느낌? 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바로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협조해 주시고 참아주시면 우리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일정에 큰 차질 없이 개막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빛 오케스트라 화이팅! 별빛 오케스트라 화이팅! 갑작스런 비로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무사히 축제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식 연주를 위해 준비하는 아이들. 아이들의 좋은 연주를 위해 선생님도 바쁜 모습인데요. 과연 아이들은 어떤 연주를 보여줄까요? 잠시 감상해 보시죠. 오케스트라는 자기만 연주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맞춰 나가서 다 같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소통이고 공감이다. 오케스트라는 네. 삶의 여유다. 친구? 아, 오케스트라는 친구 좋았어. 좋았어. 이유를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나? 하면 할수록 더 친해지는 그런 한. 아, 뭔지 알겠어요. 아, 점점 음악과의 어떤 우정이 쌓이네. 네. 아, 알겠습니다. 별빛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개촌 클래식 마을에 음악의 향기가 짙게 깔립니다. 음악과 함께 또 한 뼘 성장한 아이들. 소감이 궁금한데요. 지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열심히 연습했는데 연습한 만큼 보답받은 것 같아서 뿌듯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연주하러 다니고 싶어요. 멋지게 연주를 끝낸 별빛 오케스트라. 앞으로도 빛나는 연주 기대할게요. 어떻게 드셨는지 우리 애들 너무 이쁘게 연주 잘하고 아주 보람도 있고요. 아이들 행복했고 그래서 비가 와서 조금 휴감이긴 하지만 애들 많고 준비한 대로 연습 한 대로 연주 참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청초가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데요. 요즘 여행객들 사이에 속초의 인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지난 여름엔 말이죠. 국내 관광지 검색순위 1위가 바로 속초중앙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순위 4위가 속초 해변이었습니다. 속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요즘 속초를 많이 찾고 속초를 좋아하고 속초의 매력에 흠뻑 빠졌는지
저와 함께 오늘 진정한 속초의 매력을 만나보시죠. 자, 출발! 여름철 피서지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속초. 계절이 바뀌어도 속초의 인기는 식지 않는데요. 가을에 떠나는 속초 여행 함께 즐겨볼까요?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몰고 왔습니다.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요즘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혼자라도 즐거운 가을 여행. 오늘은 속초 곳곳을 둘러볼 겁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속초 해변. 동해안 해변 중에서도 유난히 고운 빛깔을 자랑하는 곳이죠. 자, 여기가 바로 지난 여름 국내 관광지 검색 순위 4위를 차지한 네, 속초 해변입니다. 아, 저기서 이렇게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해수욕장은 폐장했지만 이 해변이라는 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천혜의 자원 아니겠습니까? 역시 속초는 바다가 있어서 좋습니다. 파도는 사람들에게 잠시 쉬어가라며 다정한 말을 건네옵니다. 여름을 지나 한적해진 가을 해변에선 또 다른 여유와 낭만을 만났습니다. 이곳은 청어동 아바이 마을. 독특한 실향민 문화를 만날 수 있는데요. 물길을 둥둥 떠가는 이 갯배처럼 시간도 느리게 흘러가는 곳이죠. 갯배를 탈 겁니다. 네, 속초에 오면 꼭 타봐야 될 게 바로 이 갯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어동과 시내를 잇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바로 이 갯배였대요. 네. 어르신, 얼마예요? 200냥. 아, 200냥.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어르신, 갯배가 왜 갯배죠? 원래 우리 옛날에서는 여기 뻘이었습니다. 뻘. 뻘. 예. 네. 위에 갯배를 지어놨다 그래서 갯배라고. 많이들 타시네요. 갯배의 특징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탑승객들은 직접 쇠줄을 끌어 커다란 갯배를 움직입니다. 속초 바다와 청초호 사이에 섬처럼 홀로 떠있는 아바이 마을. 갯배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통수단인데요. 주민들은 여전히 갯배를 이용하고 관광객들도 이곳에 오면 꼭 한번 갯배를 끌어봅니다. 이제 아바이 마을을 둘러보는데요. 골목마다 함경도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초에 많이 놀러 올까요? 글쎄요. 속초가 네. 도시에 살다가 딱 들어오면은 밖에 나오면 공기가 첫째가 털리잖아요. 속초가. 근데 예. 여기다가 산과 바다 계곡이 다 어우러진 곳이 속초 이상 있겠어요? 어머니 그럼 아바이 마을에 오면은 뭘 먹어야 될까요? 순대하고 냉면이죠. 아. 함경도식 냉면. 자, 요게 바로 속초 아바이 마을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아바이 순대와 함경도식 냉면. 지역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맛보는 것도 여행이 주는 즐거움이죠. 전쟁을 피해 남으로 내려왔다가 속초에 발이 묶인 실향민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이젠 아바이 마을을 대표하는 이색 별미가 됐습니다. 아바이 마을에 얽힌 이야기를 좀 더 알고 싶다면 그 해답은 속초 시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과거 황무지였던 청호동 땅을 일구고 독특한 실향민 문화를 만들어낸 속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실향민들의 고된 삶의 모습과 그 속에 배어있는 짙은 그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오늘 제가 탄 그 갯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박물관에서 보니까 또 그 기분이 새롭네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니까 갯배 모습은 뭐 지금하고 거의 똑같지만 그 풍경이라든가 사람들의 모습은 진짜 시간을 따라서 세월을 따라서 많이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 오니까 진짜 속초의 지난 시간을 이렇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2 전시실에선 특별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실향을 딛고 세운 도시 속초는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한 공동기획전. 전쟁의 아픔을 딛고 실향민들과 속초 사람들이 함께 일군 속초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이번 전시는 10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의미 있는 속초 여행을 하고 싶다면 꼭 들러봐야겠죠. 이번엔 시장 구경에 나서볼까요?
올여름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속초 관광수산시장에 드디어 입성. 그냥 뭐 보기만 해도 싱싱해 보이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문어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빨간 망에 있는 문어입니다. 네, 동해안 참문어. 아, 동해안 참문어. 네, 참문어. 지난 여름에 국내 관광지 검색 순위를 봤더니 예. 속초 중앙시장, 예. 수산 관광시장이 1등이더라고요. 이 속초 관광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일단은 시장에 볼거리, 먹거리가 참 좋잖아요. 그러면서 먹을거리가 많고 놀러 왔을 때 이런 것들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그래서 1등하지 않았을까. 동해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활기가 넘치는 시장. 살아있네. 업한장 구경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노기한 리포터의 호기심을 끈 건 따로 있었는데요. 사장님, 네. 여기는 제가 처음 보는 생선이 있는데. 네. 이거. 이건 전복치. 전복치? 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이건 좀 귀한 고기라서 네. 좀 비싸요. 이름이 전복치. 네, 전복을 먹는다 그래서 전복치야. 아, 전복을 먹는다 그래서 전복치. 네. 야, 여기는 이제 군것질 할 수 있는 골목인 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저 아세요? 여기서 사 먹겠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이 집에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근데 어떤 새우로 튀기는 거예요? 아, 요거는 망새우 대하. 아. 속초시장의 첫 번째 명물 새우튀김. 아, 침이 꿀깍꿀깍 넘어가네요. 보고 있으니까. 맛있어. 예. 저희 거 진짜로 맛있어요. 새우튀김을 기다리는 동안 사장님의 서비스. 아, 되게 순대를 또 주시고. 네, 맛있습니다. 푸짐한 인심이 있어 더 기분 좋은 시장 나들이.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이 시장에서도 저의 그 인지도 덕택에 서비스도 많이 받고. 에? 이게 그 어떤 전통 시장, 그 인심 아니겠습니까? 인심 이렇게 덤도 주고 그러는 게. 에. 와, 여기 무슨 집이길래 이렇게 줄이 길어요? 찹쌀 씨앗 호떡. 속초 중앙시장의 또 다른 명물 씨앗 호떡. 일반 호떡과 차별화된 오동통한 몸매에 씨앗을 가득 품은 저 황금빛 자태. 정말 맛있겠어요. 아, 이게 생긴 것부터 일반 호떡하고 좀 다르죠? 예? 오, 냄새가 진짜 고소합니다. 이야. 2층 가서 먹죠, 2층. 아, 군것질 거리가 많지만 두 가지를 샀습니다. 이 새우튀김하고 그리고 씨앗 호떡. 네, 두 가지를 샀는데 이 외에도 뭐 군것질 거리 맛있는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시장의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2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요. 밖에 외부 음식 환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료만 시키면 여기서 편안하게 또 군것질 거리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먼저 새우튀김부터. 네. 아, 고소한 냄새. 새우튀김의 맛은 저절로 한방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맛이랄까요? 젊고 활기 넘치는 사람들, 속초만의 향기 진하게 풍기는 먹을거리야말로 속초 관광수산시장의 인기 비결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좋은 사람들, 특색 있는 먹을거리와 시장민 문화까지 속초 여행을 알차게 즐겨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매력을 갖고 있으니까 속초의 인기는 앞으로도 쭉 계속되지 않을까요? 현대인의 주거지인 도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지만 마구잡이식 발전으로 이상현상이 생긴 지 벌써 오래전. 이렇게는 참 안 더웠었지요. 작년, 저작년 때문에 오게 더 덥고. 온난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더위지는 덥고. 모두가 느끼고 있는 더위. 바람길이 막혀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한 인공열이 점점 더 도심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가 나섰다. 현재 세계적으로 열섬 현상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심에서 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나무 심기, 도심 공원 가꾸기라고 하는데요. 대구시가 도심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 넓은
넓은 옥상 정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현장 가보실까요? 도시에서 좀처럼 찾을 수 없었던 초록빛 자연을 이제 옥상에서 만난다. 대구에서 열린 가장 친환경적인 대회 2017 푸른 옥상 콘테스트. 텅 빈 옥상에 땅을 만들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정원으로 가꾸고 있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옥상으로 떠나보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친환경적인 건물 세우기에 노력하고 있는 지금,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심 속 부족한 자연을 대체하기 위해 옥상만한 장소가 없다는데, 최근 도시농업이 유행하면서 옥상 정원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시의 모습이 도시마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도 비어있는 옥상 녹지화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녹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일찍이 옥상 정원 사업을 시작했고, 10년 전부터 시청, 경찰서 등 공공시설의 옥상을 휴식 공간 겸 공원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2007년부터 공공부문 45개소, 그 다음에 민간부문 391개소, 총 436개소, 8만 4천여 제곱미터를 녹색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달구범, 초록의 하늘을. 올해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콘테스트 형식을 도입한 대구시. 서류 접수만 60여 팀이 참여했고,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옥상 녹화 전문가 3인의 꼼꼼한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5팀이 선발됐다. 3차 현장 심사를 앞두고 모인 심사위원들,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옥상 정원은 무엇일까? 거주민 스스로가 그 공간에 올라갔을 때 일반 생활에서 약간 벗어나 자기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 그게 얼마나 잘 조성이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잘 꾸몄냐보다 본인이 만족하는 소규모여도 그런 공간이 좋은 옥상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적인 측면, 또 나가서 도시 미관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옥상 정원. 시민들이 직접 꾸미고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제각각 개성을 뽐내고 있는 다섯 곳의 옥상들. 심사위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한 노인복지센터. 심사위원들도 사진으로만 봤던 곳이기에 현장에 집중해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이제 불레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보장이 돼서 저희 휠체어를 해줘요. 잘했네. 건축주들의 아이디어는 물론 편의시설과 식물의 배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어떻게 관리했는지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 장단점을 놓치지 않는 심사위원들. 이곳은 어떤가요? 되게 공간이 크진 않지만 그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공간이 잘 설계가 돼 있고, 단순히 이렇게 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공간도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물레방을 활용해가지고 조성도 했고. 다음으로 찾아간 곳 또한 복지시설. 멀리 나가지 못하는 노인분들과 장애우들을 위해 지어졌다는 이 공간은 70% 정도는 녹화가 이루어졌고, 30% 정도는 필요에 따라 옥상으로 쓰여지고 있다. 작은 텃밭도 일구고 있는 이곳에 신기한 것이 있다는데, 바로 요 빗물 저금통. 1톤 정도를 이제 여기 최대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저장되고 나서 이제 요거를 저희가 또 물을 줘가지고 저희가 또 절수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빌딩 옥상에 만들어진 텃밭부터 공장 단지 내 직원들의 휴식 공간까지, 다양한 목적과 생김새를 가진 옥상 정원. 심사위원들의 총평을 들어본다. 모두들 열심히 해가지고 가족의 휴식 공간, 또 이웃의 소통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주인께서 되게 해박한 식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하게 그 옥상을 정말 그 제대로 잘 가꾸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심사 후 며칠 뒤 다섯 팀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바로 콘테스트의 마지막 일정, 대망의 시상식 때문 다들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대구를 좀 더 쾌적한 그런 녹색의 도시, 선도 도시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뜻을 함께해서 또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축하 인사 후 시상식이 이어지고, 먼저 공공적인 면에 취지를 둔 복지시설 두 곳이 특별상을 차지. 근소한 차이로 순위가 갈린 2위와 3위의 시상이 끝나고, 드디어 대상은
김홍기 씨가 수상하게 되었다. 현장 심사 결과 그 환경적 측면, 심미적 측면, 기능적 측면에서 가장 훌륭한 모범 사례로 심사위원들의 이제 점수를 받아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한 만들어보는 그런 꿈이었는데 마침 그런 기회가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원을 잘 관리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직원들에게 좋은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옥상 정원 이름이 또 플로르거든요. 꽃과 풍요의 여신 이름입니다. 많이 많이 놀러 오셔서 풍요롭게 지내시다 가세요. 이거 이거 초대까지 해주셨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죠. 한 걸음에 달려간 우리 최선화 리포터. 어딜까 이리저리 찾아보는데 발길이 다다른 곳에서 무언가 찾은 듯하다. 여긴 것 같아요. 이 현판도 있고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놀러오라고 하셨으니까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는 계단에도 식물이 이만큼.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아기자기한 꽃으로 꾸며진 이 정원 도대체 어떤 곳일까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저희 부부가 갖고 있는 꽃정원입니다. 지어진 지 1년 남짓. 하지만 곤충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이곳은 이리 봐도 꽃, 저리 봐도 꽃. 선아 리포터도 한 마리 나비 마냥 꽃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아니 꽃들이 정말 예쁜 게 많아요. 어떻게 또 이런 공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꽃에 대한 그 식물에 대한 갈증이 너무 심해서 우연찮게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럼 부부가 함께 관리하시는 거예요? 꽃시장에 가서 꽃 사오고 이렇게 하면 다 올려줘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인데 제일 어려운 일을 남편이 해주죠.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일이니까. 앞쪽엔 지상철, 뒤쪽엔 학교가 있어 주변 시민들에게 도심 속 푸른 자연을 선사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제가 평상시에 이게 꽃을 가꾸다 보니까 손님이 오거나 모르는 분들 오면은 지나치다가 밟아가지고 다치는 그런 아이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또 예쁜 꽃이 되니까. 주원옥 씨 손에 들어온 이상 버려지던 꽃도 화려하게 재탄생. 꺾이거나 밟힌 작은 식물들까지도 또 다른 화분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옥상 정원 꾸미실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색깔이 주는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었을 때 잎이 주는 질감, 또 얘가 1년생일지 다년생일지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그려내는 거니까 그게 되게 즐거워요. 꽃만 있는 게 아니다. 정원 한편에 미니 사과도 주렁주렁. 이렇게 수확한 열매들을 가지고 요리도 직접 한다는 주원옥 씨. 오늘의 요리는 바질 파스타와 사과 샐러드. 이렇게 예쁘게 한 상이 차려졌다. 여기 초록초록한 음식이 가득이에요. 저희 옥상 정원에서 제가 다 기른 거고 맛이 특별할 거예요. 특별한 맛 네. 먹어봐도 될까요? 네. 오. 맛있는 음식에 절로 손이 가고 이처럼 손님이 오면 이곳은 차와 음식을 먹는 이색 카페로 완전 변신한다고. 옥상 정원 뭐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매일매일이 계획, 짧은 계획이지만 한 3년 되면 제가 생각한 대로 색채도 나올 것 같고 배치도 나올 것 같고 이제 그때 많이 예쁘게 더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럼 3년 뒤에 저 초대해 주세요. 네, 옥상 정원 플로로로 놀러 오세요. 평범한 빌라로만 보이는 이곳에 대단한 옥상 정원이 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띄는 푸른빛.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는 이 옥상 정원. 거대한 태양 열판까지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까? 어,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 예, 안녕하세요. 텃밭이 너무 예쁜데 이런 옥상에 텃밭이 있는 게 참 신기해요. 시골에서 가끔 이제 손주 보고 싶어 갖고 이렇게 생각한 끝에 저 참외도 심고 뭐 이렇게 나무 한 가지 심다 보니까 자꾸 늘어났어요. 건축 경력만 30년, 조경에도 조예가 깊다는 김홍식 씨의 가족 텃밭. 이곳엔 계절별 다양한 과일과 채소가 열린다는데 요즘 제철인 참외와 무화과가 한창이다. 어, 무화과 정말 잘 익었어요. 아유, 먹어봐도 돼요? 제가 따드릴게요. 정말요? 이야. 드셔보세요. 농약 있습니까? 무농약입니다. 아, 여기 다 무농약이에요? 예, 전부 여기는 EM 효소로 해서 그름을 주고 여기 유기농입니다. 옥상 정원에서 자란 유기농 무화과 그 맛은
맛이 괜찮죠? 오! 뭔가 더 신선하고 더 단 것 같아요. 건강하고 싱싱한 열매들의 비법은 EM 효소로 만드는 천연 비료. 쌀뜨물이나 음식물 쓰레기에 효소를 넣어 뿌려주기만 하면 끝. 이 텃밭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딴 열매를 가족과 즐길 수 있다는 것. 직접 기른 농작물이니 아이들 먹거리 걱정도 노노노. 이처럼 옥상 바로 밑에 실제 거주하기 때문에 옥상 정원의 효과를 실감하고 있는 가족들. 이렇게 멋진 옥상 정원이 있으면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에너지 효과가 아주 좋다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이 단열 효과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무엇보다 친환경적으로 옥상을 가꾸며 오히려 경제 비용도 줄이고 가족들의 소통 공간도 되니 두 말할 나위 없이 최고의 옥상으로 인정합니다. 비어있는 옥상 테라스 창틀, 이런 자투리 공간 조금만 더 활용하신다면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멋진 자연 기대할 수 있습니다. 푸른 자연 다 함께 만들어봐요. 답답한 도심 속의 청정 힐링 공간 옥상 정원. 꽃으로 아름답게 꾸민 정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한 먹거리와도 소통할 수 있는 기특한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근무궁무진한 옥상 정원으로 우리 다 함께 빠져볼까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실감이 안 나고 겁도 나지만 너무 설레네요. 부산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희망의 길.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의 길을 따라 나선 56인의 대원들. 총연장 11,164km의 부산, 중국, 몽골, 러시아의 주요 도시를 잇는 물류루트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부푼 기대와 설렘을 안고 백길에 오른 이들은 바로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입니다. 빨간 동이 틀 무렵 대원들이 335 배의 갑판으로 모여듭니다. 돌을 우연측 오른쪽에 두고 선회할 예정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주한 독도. 유라시아 대륙으로 떠나는 대원들에게 무사히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건네는 것 같은데요. 저희의 하트에 독도를 담고 싶었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먼 여정길에 오른 대원들. 그토록 기다렸던 목적지를 생각하며 각오를 다져봅니다. 장장 48시간의 긴 항해 끝에 블라디보스토크 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드디어 왔다. 안녕. 블라디보스토크 할 때 A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유라시아 부산 원정들을 기다린 이들. 대원들이 들어서자 러시아 전통 공연을 선보이며 환영의 인사를 건네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예로부터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빵과 소금을 대접하는데요. 이는 당신을 가장 중요한 지상의 양식으로 환영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맛있어요. 빵에 소금을 찍어 먹는 맛. 그 맛. 부산 블라디보스토크 화이팅! 환영식을 마치고 찾은 곳은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출발점이자 종착역 블라디보스토크역입니다. 오늘 열차도 되게 장난감처럼 생겼어. 대원들의 이목을 끄는 이 열차는 실제 시베리아를 횡단하던 것을 그대로 전시해 놓은 건데요. 이거 9288 뜨시면 어때? 맞춰봐봐, 아무거나. 찍어 맞춰. 초 기차 넘버. 땡. 맞춰봐. 러시아에 있는 열차 칸 개수? 오호야! 심각한 틀렸다. 그럼 뭐예요? 정답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총 거리입니다. 헐. 그럼 이제 9288에서
우리 부산이 연결되면 바로 많이 넘어가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도 안 타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빨리 연결됐으면 좋겠어. 통일이 돼야 그럼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다니면 다닐수록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 유럽, 러시아, 뭐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달리 약간 동양적인 매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도 인접해 있고 또 한국도 가까이 있고 여기 지금 시장에도 보시면 해산물도 엄청 많이 팔고 있고요. 뭐 채소도 과일도 많이 있지만 해산물이 주로 보이는 것 같이 저희 약간 자갈치 시장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약간 부산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약간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과 닮은 점이 많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정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날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원정 대원이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시국, 니가 이 부산. 드룩. 오, nice to meet you. 옥서. 부산, 부산, this is good. I go to Busan. It's my friend. 아, когда? А, ты русский знаешь? Да. 2000 какой-то, 2016 год, вот год назад, год назад. В прошлом году. А, два, три. Все, здесь год. Борис, давай счастливо, еще раз. Давайте, мужики, счастливо. Давайте. Олега. 다음 날 부산 블라디보스토크 25주년 자매결연 문화행사의 준비가 한창인데요. 가방 사옵시란 거. 옆에 또 있네. 뭐 먹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세팅을 하자. 세팅을. 케이블도 없나.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분주히 준비하는 대원들. 자매처럼 닮은 두 도시가 앞으로 더 화합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함께 즐기는 모습이 무척이나 신나 보이죠. 저 이제 한복을 입었는데 여기 흥미를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 찍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아,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재밌고요. 다들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도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두 도시 간 문화 교류를 위한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춤과 노래로 하나가 된 이들. 열정적인 무대에 뜨거운 호응으로 화답하며 양 도시의 문화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очень здорово. Просто потрясающе. Сегодня отличный ден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ожно было выбраться на море и прост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льтурой Пусана. Это очень удивительное, интересное занятие, потому что, во-первых, показывается еда, культура, традиции. Также будет волна халю, которая нам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и это интересует. И мы очень рады, что смогли побывать на таком мероприятии. Уже Россия의 청소년들 그리고 시민들과 깊은 우위를 쌓는 경험을 하시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양국 간의 우위가 더욱 깊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유라시아 원정대 화이팅!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밤이 저물고 다음 날 광복의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꽤 먼 길을 달려 이동하는 여정에 하나 둘씩 지쳐 골아떨어집니다. 노골이 잠든 대원들을 싣고 도착한 하산. 1938년 소련이 일본과 싸워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전투를 기념하는 비가 세워져 있죠. 호가 잘 나 있는 곳, 저쪽으로 가면 후촌이고요. 지금 저쪽 앞쪽으로 해서 그 바다 쪽으로 돌아서 가면 저쪽이 이제 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삼각 국경 지대가 이루어지는 지점입니다.
광복의 흔적을 찾아 도착한 곳은 민족 해방운동의 중심지 용정. 용정중학교는 윤동주 시인의 모교기도 합니다. 전면문사 송봉교, 민주화 통일운동가 무립관, 유명한 용화배우 라운교. 공부하는 척. 발표. 발표. 시도 다 읽어. 어머니의 편지 유언. 아, 조선족 학교에 모든 조선족 학교 현황을 다 이렇게 보여주신 너무 존경스럽고 저는 과연 그때 제가 있었더라면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별을 헤는 마음으로 민족에 대한 사랑을 읊어낸 시인 윤동주. 외로이 짧은 생을 마감했던 그의 흔적을 되짚어봅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물어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 하나의 조국과 별 하나의 민족과 별 하나의 쓸쓸함을 노래한 시인. 그의 짧은 생이 태우고 간 자리에 남은 별들을 이제야 모두 헬 듯합니다. 용정에서 살아있는 독립운동의 혼을 느끼고 찾아간 곳, 이도백화. 백두산 천재 물을 맛보기 위해 찾은 국내 업체 생수 공장인데요. 천재 물을 맛보며 백두산 천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집니다. 백두산 천재로 향하는 버스 안이 기대감에 찬 대원들의 목소리로 가득한데요. 백두산인데 강원 담비 수달 평원 보랑이 사양으로 사슴 백두산 사슴. 보랑이 이거 보랑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신나게 달려 도착한 백두산 서파 초입. 버스에서 내려 4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데요. 지천의 핀 꽃들의 인사를 받으며 오르는 길. 풍경은 아름답지만 해발이 높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힘들어요. 아, 평소에 이렇게 걷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야, 이제 천 다 돼간다. 저 하얀색은 뭐야, 근데? 유라시아 원정대 여러분.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 백두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민족의 어리설에 있는 우리 땅 백두산. 백두산 정상에 선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통일을 꿈꾸게 됩니다. 와, 대박이다. 노페인 노게인. 진짜 파랗다. 알프르다가 맞는 말인데. 하나, 둘, 아, 잘 나온다.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향교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곳은 어쩐 일일까요? 조선시대 각 지방에는 공자의 가르침인 유학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기관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향교입니다. 옛날 옛적
우리나라엔 학교 대신 바로 이게 있었다고 합니다. 서당을 졸업한 지역 학생들이 가던 곳, 바로 이곳 향교인데요. 사실 지역마다 향교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향교에서 아주 재밌고도 유익한 체험을 같이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우리 고유의 문화를 경험하러 강릉 향교로 떠나봅니다. 강릉 향교 명륜당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어렵게만 느껴지는 유교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예쁘게 갈아입었네요. 여러분, 저도 한복을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제가 제대로 입었는지 한번 전문가분께 여쭤보도록 할까요? 저 앞으로 어머니, 어머니, 앞으로 예. 저 한복 잘 입은 거 맞아요? 어때요? 예쁜가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다 제대로 입은 거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진짜요? 예. 맞다고 하네요. 잘 입었나 예. 봅니다. 오늘 프로그램엔 강릉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꽃이 뿌레 위 첫 번째 체험은 공자 아련. 한복으로 또 유생들이 입었던 유복으로 갈아입고 향교한 공자님을 모신 대성전에서 참배를 올리는 거죠. 예를 갖춰 절을 올리는 참가자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절과 조금 다릅니다. 네 번 절하기, 즉 사배를 해야 하죠. 명절 때나 돼야 해볼까 말까 했던 절 문화가 다문화 가정에는 아주 생소할 것만 같은데요. 사실 유교 문화의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또 신비롭기만 합니다. 한국의 전통 예법과 문화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흔치 않았던 다문화 주부들. 모처럼의 기회에 관심들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가정도 해 좋지만은 다른 가정은 또 뭐 할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다문화 가정은 이제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모처럼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문화 가정을 와서 체험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이번엔 곱디곤 새색 씨가 눈에 띄네요. 전통 혼례 체험을 해보는데요. 신부의 대례복 화록과 신랑의 달령이 근사합니다. 밀륜지 대사라는 혼례. 우리 조상들은 초례상을 앞에 두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합하여지는 것을 행복 중의 행복이라 여겼었죠. 남녀로 각각 태어나 한 쌍의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보는 것 자체가 귀한 풍경이자 낯선 광경이 돼버린 전통 혼례. 과일 하나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밤과 대추는 장수와 다산을 상징하고 붉은색의 팥은 양의 기운을 뜻하며 동쪽에 놓습니다. 예, 이런 전통 혼례식이 뭐 접하기 힘들은 어려웠는데 이렇게 다문화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 체험을 통해서 접해 보니까 또 감회 좀 새롭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배우고 익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전통 문화가 친근하게 다가오겠죠. 나라마다 고유의 인사 예법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의 절 역시 다문화 주부들에겐 쉽지 않은 상대. 설이며 추석 때마다 다소 난감했던 큰절을 제대로 배워보는데요. 어느 손이 위로 가는지, 얼마만큼 숙일지, 또 언제 다시 고개를 들어야 할지 어려운 동작들이 많은 게 큰절인데요. 처음보다 꽤 잘하고 있네요. 예전엔 인사하는 것만 보고도 그 사람의 인성을 판단할 정도로 인사는 예절의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허리를 이렇게 반절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전체 어깨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고개만 구부리는 거는 그거는 목례를 할 적에는 그렇게 하지만 큰절은 이렇게 바닥으로 가면서 큰절이 보통 우더른에게 하는 절이었다면 이번은 반절을 배울 차례. 반절이란 우더른이 아랫사람의 절에 답배를 할 때 하는 절을 의미하죠.
한국의 절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고 또 직접 해보기도 했는데 어땠어요? 네, 기분 너무 좋았어요. 네, 그 한국에서 이렇게 체험 해보고 전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았어요. 한국의 문화를 2일 동안 직접 체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자기 나라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다른 점이 있어 같아요. 어떤 게 달랐어요? 한국에서 그 한복 입었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아우자 있는 전통 옷이에요. 그거 그 옷이 점도 있고 이렇게 문화도 많이 달라 같아요. 한국의 문화는 우아한 아름다움. 언제부턴가 우린 옛것의 반대편에 서 있다 생각해왔지만 옛것의 가치를 믿고 전통을 지키는 것은 한없이 소중합니다. 투어 놀이에 푹 빠진 참가자들, 서양 다트와는 또 다른 매력을 경험하네요.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한국 문화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 참여해보시니까, 와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오늘? 저한테는 좋은 문화 경험이고요.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없으니까 또 여기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자주 이런 행사, 문화 행사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전통 음식을 좀 맛볼까요? 동글동글 모양도 맛도 좋은 다식입니다. 지금 제 뒤에서는 다식 만들기 체험이 한창인데요. 다식은 저도 사실 처음 보거든요.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 한번 먹으러 같이 가볼까요? 정성을 꾹꾹 눌러 빚는 다식. 되게 한 입에 먹기 쏙 좋은 크기네요. 다식은 송아가루나 콩가루, 검정깨에 꿀이나 조청을 섞어 만드는데요. 앞으로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겠네요. 해가 지고 이제 곧 어둠이 내려앉을 텐데요. 그럼 달도 뜨겠죠. 달빛 아래 들려오는 청아한 대금 소리 함께 듣고 싶지 않으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우리 전통음악에 취해볼 시간, 시조창 연주입니다. 사실 시조에 가락을 붙여 부르는 시조창이나 대금 연주는 우리도 그리 자주 접하던 문화는 아닙니다. 허나 멋과 운치가 넘쳐나 풍류를 이루니 가만히 귀를 기울이게 되죠. 듣기만 하면 아쉽겠죠. 직접 불러보는데요. 단어도 어렵고 음도 낯설 텐데 생각보다 잘 따라합니다. 모두들 한국 문화 모범생들이네요. 입고 먹고 또 보고 듣는 모든 한국 문화를 경험해본 하루.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국 속에 살면서 오늘만큼 한국을 온전히 이해했던 날도 드물기만 할 텐데요. 앞으로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만 같습니다.